차로 10분 정도 걸리는 동네에 바자회에 다녀왔어요. 독일에서는 바자회를 정말 많이 엽니다. 분기마다도 열고 1년에 뭐 한두 번도 열고 합니다. 다양한 물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아이들 물품이 많았어요. 완구, 오모차, 옷들, 거의 아이들 위주로 구입을 할 수 있는 품목들입니다. 사이즈별로 잘 정리되어 있었고요. 가격도 되게 저렴해서 마음껏 구경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여기서 판매된 수익금의 일부는 기부가 됩니다. 이거 어때? 이거 편한 거 오유로다. 좀 편. 어 예뻐. 맞으면 사. 오빠 이거 예쁘다. 전아 아빠랑. 그거 어이 조안이 뭐예요? 여보야 운동화 한 켤레를 봤는데 8유로였어요. 네, 그 숨었어? 독일인들은 정말 검소합니다. 절약하는 습관도 몸에 배어 있습니다. 불필요한 소비나 허세 과시를 좋아하지 않아요. 또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좋아합니다. 그런 국민성 때문에 이런 벼룩시장이나 바자회가 독일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. 할 거야? 레고지.